들고 있는 한 남자. 저 병원인데 지금 뭐합니까? 왜 정신이 없는가 봐. 약을 쳐피게 약을. 야, 저는 그 예전 그 좋은 약 있는데 그 한병 뿌리병 오마 저긴데. 아이고, 친한 형은 뿌리 비야지. 이거 안 비면 안 됩니다. 오늘 시원할 때 비야 돼요. 오늘 비운 게 일단 한잔 하고 내일 날 좋을 때 비고로 가세. 호박도 쬐기는 그런 거 그 저 이 정도는 돼. 그래도 뭐 갈라먹고 먹을 게 있지. 호박이 그게 호박입니까? 이 호박이다 하면 뭐 이거 수박인가? 아, 형님들 뭘 모르시네. 이놈은 귀요미. 이놈은 작아도 앙정이. 야는 적어도 깜찍이. 그래서 아니, 형님들 야들이 적어도 맛도 좋고 속이 얼마나 안 찬데. 크기가 작고 생산량이 적어도 남의 유포마을 농부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는 미니 단호박. 농부의 고집으로 길러낸 유포마을 최고 깜찍이를 지금 만나봅니다. 논밭, 바다를 낀 남해 유포마을. 굳은 날씨에도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 보이는데요. 우와,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 무슨 밭이길래 이렇게 계신 거예요? 보물밭이 보물밭. 보물밭? 네. 이거 단호박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단호박은요 이렇게 사이즈도 한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크다 말아가지고 잎 사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창피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쁘게 잘 컸는데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거라고요? 예, 미니 단호박은 원래 이런 거예요. 아, 미니 단호박이에요? 예. 오, 그래서 이렇게 앙증맞게 생긴 거구나. 예, 지금 이야기하신 단호박은 이게 이제 단호박이고. 오, 맞아요. 그렇죠, 제가 저게 아는 단호박은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예요. 네. 어머, 진짜 크기가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그렇지. 근데 이게 더 비싸요. 네? 진짜요? 아니, 그럼 맛도 이게 더 있어요? 그렇지. 이거는 밥맛하고 당도도 높고 그렇게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네. 남해하면 다랑눈으로 유명하죠? 유포마을에서는 쌀 대체 작물로 미니 단호박을 기르는 건데요. 어째 농사 짓는 밭 맞나 싶을 정도로 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밭 주인은 누구세요? 누구 밭이에요? 밭 주인? 네. 밭 주인 저 뒤에 저 서가요분 저 형님. 저 아버님? 저 아버님도 좀 많이 게으르신가 봐요. 아니 저는 멀리서 봤을 때 여기 숙대밭인 줄 알았어요. 잡초도 너무 무성하고. 아버님! 아버님, 왜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친환경 훈련 때문에 절대 그 약을 못 칩니다. 어? 진짜요? 예. 네. 그 이제 우리 마을에는 친환경은 그 한 10년 됐는데 지금 무농약 인정받기로는 한 6년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 마을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잡초 제외에 한 가지만 써도 이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 앉아가 밟고 있는 게 깨단인데. 깨단? 이게 이제 땅을 닦다 보면 풀이 못 나게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다음 지금 여기 보면은 꽃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진딧물. 이 개미를 기피하는 식물이에요. 오늘 풀은 잡초가 많이 나와서 빼놓고만 막 그 맛이 만날 책임자고 싸움도 많이 하고 아름답고 싸움도 많이 하고. 아, 무농약 안 하신다고요? 예, 예, 아름답고 싸움도 많이 하고 책임자들은 무농약 허락하고 자꾸 근절하지. 네.